노래 부르려면 턱성 아닙니까? 이호섭의 턱성! 아,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솔개 트리오가 불렀던 아직도 못다한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참 좋은 노래인데 최근에는 이 노래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네,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멜로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갈대밭에 시작. 참, 세상에는 여러 실수들이 있지만은 진짜 황당하네. 예, 제가 웬만한 다른 외국어는 능통하게 좀 하는데 이 아직도 한글을 떼지 못해가지고 이 예, 오늘인지 아직도인지 제가 분간을 아직 못합니다. 참나. 자, 오늘도 갈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웃는 거는 뭐야? 그냥 훈장이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살지 그걸 꼬치꼬치 그렇게 따지냐 그렇게. 오늘도 갈대밭에 헤이. 오늘도 갈대밭에 저 홀로 우는 새는 헤이. 저 홀로 우는 새는 내 마음을 알았나 봐. 쓸쓸한 바람에 헤이. 쓸쓸한 바람에 그 다음에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 좋다. 또 노력한 그 소리는 옳거니 또 잃어버리 헤이. 그렇지.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헤이. 어떻게 말로 하루 난 이 가슴에 아직 그래서 갖춘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와, 오늘도 갈 때 딱 두드려집니다. 오늘도 갈 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해버리면 나는 할 게 뭐 있어 그럼? 갈 때 밭에 하대. 아까 했던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오늘도 갈대 밭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갈 때까지는 좀 더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밭에는 가슴에 착 안기게 이렇게 절제를 해주는 작전을 대조 효과를 준다 이렇게 합니다. 대조 효과. 앞뒤를 대조를 시킨다 해서 컨트라스트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밭에 사실 이거는 부드럽지만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갈 때 밭에 이 끄듬 처리가 잘 좋아야 돼. 이 끄듬 처리가 안 되게 되면은 오늘도 갈 때 밭에 이 끄듬이 날아가 버려요. 그죠? 끄듬을 밭 찾고 있어요. 아까 닻이 배를 찾고 있듯이 밭에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저홀로 그 다음에 괴목 어디? 아 우는 저홀로 우는 거기는 새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어떤 작전을 펼칠까요? 응? 대조. 어 대조! 대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후회 없습니까? 대조 효과입니다. 그죠? 네. 저 홀로 우는 새는 새는 네, 사실은 약한 것이 아닌데 여기 뭐냐면 감정 처리로 하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두 개의 효과가 옵니다. 우는 새는 이거 하고 우는 새는 다르죠 이게 느낌이? 자 우는 시작 저 홀로 예술이다 예술이 좋았어 저홀 이게 뭐냐면 저홀로 우는 이거는 밖으로 빵빵 때리는 거고 새는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요겁니다 여기 비결입니다 시작 저홀로 우는 새는 다 지금 밖으로 내잖아 저홀로 우는 새는 이게 아니라 저 홀로 우는 새는 안으로 절제 새는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밖으로 나가느냐 안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방향의 차이야. 시작 저 홀로 우는 새는 그렇지 그렇지 이런 맛이 나야지 오케이? 네 배의 방향을 얘기했더니 이제서야 조금 말귀를 알아듣네. 그래 배가 앞으로 나가는 때는 공격성이고 그 다음에 배를 안으로 거두는 것은 절제를 하는 것이고 양보 절제 의미가 다르죠 그죠? 네 내 마음을 헤이 내 마음을 자 여기도 좀 영혼 없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 영혼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내 마음을 하나하나에 공과 정성과 내 체중이 붙어야 합니다. 이 노래를 할 때 일반 아마추어와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아마추어는 내 마음을 한번 입을 벌리면은 내 마음을 네 글자가 초로록 한 번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는 노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네 번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오케이? 이것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은 뭐냐? 이 중에서도 강약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강약이 있죠, 그죠? 자, 이것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은 강약에다가 밝고 어두운 명암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을 강하고 약한 데다가 밝고 어둠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강약에다가 밝고 어두운 명암에다가 가깝게 들리고 멀게 들리는 원근감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았나 봐 이런 거 이번에 맞잖아 왜 깜짝이야 난 또 가사 틀린 줄 알았네 아니 맞았는데 왜 웃어 지금 내가 웃겠어요 내가 웃겠어 나 하는 거 보고 웃어 아 그래요? 네 아니 서만표 선생님 보고 웃을 때는 반드시 서! 이렇게 웃어 아셨죠? 네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자 그러면 여기 임팩트가 어디에 실리냐면은 내는 두고 마 여기에 임팩트입니다. 내 마 그러면 배가 나가는 임팩트야 아니면 들어오는 임팩트야? 아, 내 마 그 다음에 음을은 들어오게 음을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그 다음에 하란나 이렇게 거두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란나 자 모른다 하면은 소리가
절제가 돼야 됩니다. 부정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다는 것은 긍정적인 국민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랫배, 윗배. 상복부를 여기 명치를 밀어줘야 됩니다. 하하! 나갑니다. 하하!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바에서 하란나 파. 바에서 거꾸로 아랫배로 들어와서 아랫배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조 효과를 줬단 말이야. 여기는 왜 받자만 그러면은 절제를 해서 대조 효과를 줬느냐? 이유는 알았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안다는 그런 자기의 말하자면 긍정적인 국민이지만은 봐, 무엇인가 봐, 뭐 했나 봐, 갔나 봐 이런 것은 뭐냐면 확신이야 아니면 추측이야? 확신이 아닙니다. 그죠? 추측은 뭐냐면 확신은 긍정적인 국민이지만은 추측은 부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한 겁니다. 하란나파 이렇게 돼. 시작. 하란나파. 잠깐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긍정적이로다. 아란나 이거는 또 뭐야? 네.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껏해야지. 네. 아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란나파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내 밀고. 네, 명치 있는 상복부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목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란 이렇게 네 기차 화총 삶아 먹은 소리가 지금 나는 거야. 이게 목소리가 아니라 기차 꾀꾀꾀 이 소리지. 이게 지금 무슨 노래 소리냐 이게 지금.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명치로 하란나봐 끌고 들어옵니다. 시작. 아랫배! 아랫배 끌고 들어가! 잘했어, 고유진 선생님. 네, 아랫배가 아주 훌륭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웃을 바라보니 아랫배가 들어간 건지 나온 건지 내가 분간이 안 되는 이웃들이 많네요. 응? 자, 그 이웃에 계시는 분들 한 번 더 해볼게. 알았나 봐, 시작! 자, 먼저 명치 있는 데를 밀어내면서 하란나파 지금 좋았어. 좋았어. 그죠? 네. 아, 선생님은 지금 아랫배가 들어가십니까? 네.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아랫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육안으로는 분간하기 힘들어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그 살고 계시는 통장님한테 확인서를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받자 할 때 봐봐. 알자도 알았나 이제 여기에다가 하란 뭘 붙였어요? 하 이 뭐야? 뒤집는 목을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알았나봐 이거보다는 좀 더 아쉽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더 묻어 흐르게 하하하자 요것만 하면은 되게 재수 없는 소리지만은 그래도 노래에 들어가면은 아주 요긴한 그런 악세사리가 되니까 요거 연습하겠습니다. 자, 봐봐. 오, 훌륭합니다. 한번 들어봐봐. 이 오빠. 자, 시작. 앞으로 서만표 선생님의 이 뒤집는 목을 들을 때는, 네. 어린 자녀들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은 네, 특별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심야 방송도 아니고 이게. 네,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하란나 시작. 하란나봐. 이제 받자도 살짝 뒤집는 목을 붙여줍니다. 하란나 파, 파, 파. 네. 하란나 파. 시작. 하란나 파. 그 다음에, 슬, 시작. 슬슬한 바람에. 올커니, 올커니. 잘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쓸쓸하다. 국면이 긍정적인 국면인지, 부정적인 국면인지,
김지현 선생. 이게 쓸쓸하다 긍정입니까? 부정적인. 그래서 소리가 나가야 한다 아니면 절제해야 한다. 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도 오늘 큰 거 배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노래를 할 때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것이 긍정적인 국면인지 부정적인 국면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쓸쓸한 지금 바람 소리인데 쓸쓸한 바람에 아싸 살리고. 네, 이게 분위기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두성과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복부로 갑니다. 쓸쓸한 바람에. 이게 노래라는 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그대로 그 국면대로 따라만 해주면 돼.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노래를 때 할 때 그저 입에서 나오는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소리를 내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국면이라면은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그 노래가 더욱더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창법이 그 노래의 감정과 드라마에 어떻게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그러려면은 노래하는 나는 그 노래의 3분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정을 잡으면 쓸쓸한 바람에 이건 일반인들이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노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국면이다. 쓸쓸한. 그래서 쓸쓸한 바람에 노래가 아니라 연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기를 하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아까도 같은 표현이지만은 그 중에서 강약이 있고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명암이 있고 가깝게 들리고 멀게 들리게 하는 원근감 이렇게 했죠? 입체적인 노래가 되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봐봐. 쓸쓸한 바람에 이 노래하고 쓸쓸한 바람에 이거 하고 어느 쪽이 더 듣기 좋냐? 아까 2번 하더니 왜 또 1번으로 가? 1번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자, 이거 뭐냐면은 뒤에 거는 감정은 좋아요. 그런데 평면적이야. 쓸쓸한 바람에 여섯 글자가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들으면 괜찮은데 지금 네 소절 당하고 여덟 소절 듣고 열두 소절 들으면 이제 지루해져 버려요.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쓸쓸한 바람에 요 속에도 아기자기한 입체적인 그런 네 강약, 명암 그리고 원근감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의 얼굴이 만약에 대표로 깎아지른 듯이 평평하다면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10초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겨워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미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눈처럼 움푹 들어갈 때는 움푹 들어가고 코처럼 볼록 나올 때는 볼록 나오고 네 이렇게 네 명암과 돌출 부분 요철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체적이니까 볼만하지 이렇게 그죠? 이런 것이지 만약에 대표를 밀어버렸다 이거 볼 게 있겠어? 노래도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아득히 아득히 시작. 아득히 또 이런다, 또 이런다. 지금 괴목이 어디 가는데? 괴목이 어딘데? 시작. 아득히 밀려오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득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하로부터 가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득히 하면 가깝게 만들어 버리잖아. 아득히 밀려오는 시작. 아득히 밀려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사 내용대로
표현을 연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렷한 그 소리는 시작. 또렷한 그 소리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가사가 또렷. 또렷하기 때문에 그리멍텅하지 않게 네. 희미한이 아니라 또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희미한 등불 아래 이렇게 가야지 희미한 등 이거는 너무 또렷한 등불입니다. 그죠? 희미한 등불 아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또렷한 그 소리는 헤이 시작 또렷한 그 소리는 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가사를 해석할 겁니다. 잃어버린 거 내 손에 없습니다. 그죠? 잃어버린 이거 잃어버린 걸 가지고 엄청 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잘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잃어버린 이렇게 시작 잃어버린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렇죠. 여기도 소리를 너무 줘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 옛날에 안 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옛날을 반추하고 있기 때문에 추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시작 그 옛날에 행복의 행복이 젖어 있네. 어? 여기는 행복이 젖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슬프게 해? 어? 젖어 있으니까 그러면 행복이 메말랐네 하는 거 같아요. 그럼 밝게 하실 겁니까?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 행복은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옛날에 행복했다는 것이고 지금은 나는 그 사람이 그립고 나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쓸쓸하고 외롭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더 그 옛날의 행복은 더 증폭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슬픔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 젖어 있네. 자, 시작. 행복이 젖어 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할 때 분석해보면 외로움에 지쳐버린 짜이랏 짜이랏 이거는 구름을 둥실둥실 우리가 둥실둥실 마치 달나라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이 이렇게 구름을 옮길 때 같은 그런 느낌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요거 중요합니다. 내 밀어놓고 다시 아랫배로 굳으면서 마음을 절제 시작 내 마음을 자 내에서 내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지? 활강입니다. 그죠? 네, 활강을 주면서 내 마음을 헤이 내 오케이 어떻게 시작 어떻게 말로 하여 잠깐만 지금 자기의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그리운 마음 이거를 말로 다 하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천하 태평이야? 예?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는 됐어 이제 이제는 조금 집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로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시작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난 뒤에 겪고 있는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 그리움은 실로 말로도 다 할 수도 없고 글로도 다 쓸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붓 하면은 결국은 글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네. 이곳에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설 하면은 요거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혀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혀 설자로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네. 필설 시작. 그래서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거의 뭐 독백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면 더 슬퍼지죠.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에 아직도 못다 까지 주고 한사람 그러면 아직도 못다 까지 주는 것은 소리를 다 줬기 때문에 그 뒤에 한사람 하고는 서로 무슨 효과? 대조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리가 나갈 때는 아랫배를 사용한다, 윗배를 사용한다. 여기 명치를 밀어야 됩니다. 이 가슴에 아직도 못다 까지는 명치, 그 다음에 아랫배로 전환. 한 사람. 이렇게 되게. 오케이? 네. 네. 참 정말 맛있는 노래입니다.